날입니다. 여러분이 김대동 씨 같은 그런 애드립을 배우는 날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김대동 씨를 모시고 김대동 씨의 애드립은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몸값이 좀 싼 제가 이렇게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운동부터 합시다. 가갸 거겨 고교 구구 극이 나냐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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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이게 중요해요. 입을 푸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것만 가지고 화려한 음악이 완성되듯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소설과 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제동표 애드립의 비밀은 준비 또 준비. 시험 치는 날 준비가 철저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발걸음은 차이가 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학생은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터덜터덜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합니다. 매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애드립의 달인이 되기 위해 준비 또 준비를 하십시오. 자,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폭소클럽에 출연하여 그가 방송에서 보여줬던 대본을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제동식 애드립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하지만 자꾸 읽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러분 입에 맞게, 구색에 맞게 좀 고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면요. 여러분 평생 어디 가서든 말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던데 무슨 뭐 문장을 통째로 외워라. 무슨 뭐 통문장 영어. 뭐 제가 꼭 그거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처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통째로 외워야 하듯이 애드립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애드립 잘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통째로 외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준비 또 준비를 하면 여러분도 김제동이 됩니다. 아니 김제동이랑 비슷하게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제동입니다. 박소리가 좀 작네요. 안녕하세요. 윤도현의 러브레터 개건 MC이며 삼성 라이온즈 전속 MC 김제동입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박소리는 아니네요. 이승엽 결혼식 사회보고 윤도현 씨랑 엄청 친한 김제동입니다. 와, 이래야 사람들이 좀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박수나 환호 보내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닫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쭈뼛거리며 대답하기를 꺼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나 혼자 대답하는 거 아닐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또 물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정말 무슨 계절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물론 뭐며 하고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에게 대답 잘했다고 선물을 주고 다시 무슨 계절이죠? 물으면 그때부터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서로 대답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대화나 대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보자 이겁니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다 소규모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원치 않아도 사회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대리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재밌다, 말 잘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요 마이크만 잡으면 충풍관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정말 유머 있는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지도자라고 했는데 지도자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선을 받고 중심이 되면 곧 지도자인 것입니다. 첫 시간으로 대중 앞에 서는 법, 마이크 잡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잡았다. 뭐를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우선 마이크를 켜야 합니다. 마이크를 끄고 켜는 방법을 알면 우선 마음적으로 편해집니다. 미팅 상대를 알고 나가는 거와 미팅 상대를 모르고 나가는 거와는 천지 차이죠. 마이크를 잡았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으면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뭐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놓쳐도 폭파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이크가 부러질 뿐입니다. 하하하.
이런 식으로 쭉 방송이 됐던 원고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여기까지 들려드렸지만 클릭 해보시면요. 전체 풀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고 또 읽고 외워두고 어디 가서 써먹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김제동 씨와 비슷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또 보고 연습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도 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세요.